오, 그러니까 징그러워. 팔이 하나 좀 있는데 팔 하나 주시고. 아니, 지금 피규어 만진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왜 이러세요? 이게 맞네요. 야, 40대 남자 둘이서 인형 머리띠. 인형 머리띠를 끼우고 있네 지금. 네, 사주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 진짜 어마어마한 박스 크기. 예, 원더우먼 1:1 버스트고요. 인피니티 스튜디오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 퀸 스튜디오 1:1 버스트 우리 인기 개그맨 송황호 씨와 한번 언박싱을 해봤었는데 오늘 인피니티 스튜디오 원더우먼은 인기인이 되고 싶은 네, 우리 긱스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상추들 반갑습니다. 저는 플레이기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빅스라고 합니다. 선전 안 당했네. 대박이다. 와. 아니 진짜 제가 전에 이제 퀸 2분의 1 캡틴 아메리카 요청을 드렸었고 그쵸. 조회수가 잘 안 나왔어요. 예, 같이 하는 것마다 제 E&D 뭐 배트맨도 그랬고 뭔가 조회수가 조금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라이브에서 이제 좀 이제 그만 뵙겠습니다 했더니 창훈 씨 이거 진짜 대박인 거 있어요. 이거는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제가 확 놓은 게 바로 인피니티 스튜디오 1:1 K1 버스트입니다. 그렇죠, 원더우먼. 그렇죠. 제가 궁금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내가 뭔가 가져나오는 게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야. 해왔던 걸 가격을 합산해보니까 네. 그래도 차 한 대 정도 가져왔더라고요. 여기 올 때마다. 아, 예, 예. 근데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저도 참 이렇게 면목도 없고. 네. 아마 그때 당시 이제 퀸 스튜디오 원더우먼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린다 카터 원더우먼 빼고는 원더우먼은 대부분 조회수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솔직히 이제 제가 못 나오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인피니티 스튜디오 거는 처음 제가 리뷰를 해요. 이제 프로토 보고 반스 진짜 몇 번 갈아입을 정도로 그런 토이페어나 이런 데서 실제로 봤던 제품들인데 이게 이제 2021년 8월에 출시가 됐었고요. 가격은 370만원 되죠? 와... 이번에도 역시 비싼 거 가져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본인 거 아니잖아요. 본인도 이게 네. 제 채널에 구독자님이 네.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리뷰하러 이제 슬슬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리뷰하시고 오랫동안 갖고 계셔도 돼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아유 다른 것도 보내주셨거든. 이것도 큰 거를. 이것도. 오래 갖고 계셔도 돼요. 앞만 봐도 자기 공간이 없는데 나한테 넘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거 제가 여기 놔두고 가려고. 근데 우리도 공간이 없는데 지금 큰일 났네. 괜찮아요. 그 구독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네, 선뜻 그 상훈 씨 공간에다가 전시하고 싶으시면 하도 된다고 네, 말씀하셔가지고. 보고 계시다면 예, 감사합니다. 너무 팬이셨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로스타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예. 제가 한번 더 합니다. 사실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되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 오늘 370만 원대의 엄청나게 고가 지금은 뭐 430만 원 정도 230만 원 뭐 그렇게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네. 구매는 가능하고 아무래도 남캐보다 여캐가 시세가 조금 더 뭐 좀 쳐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 여캐가 인기 많은 게 약간 저도 사실은 이제 이해는 안 돼가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게 모으다 보니까 아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남자들이 모으는 취미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 캐릭터에 조금 더 호감을 느끼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블랙에 골드로 네 저스티스 리그라고 써 있고요. 인증서랑 장갑 들어가 있고요. 와 가정집에서 저걸 왜 사? 야 이거 뭐 어떡하냐? 머리 어디로 끌? 머리를 살짝 들고 팔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오 좋아 좋아 으악! 내가 오, 힘 힘 힘 오 자 자 가세요 박스 내려 아무데도 상관없어 우와 오 그러니까 징그러워 팔이 하나 좀 있는데 팔 하나 주시고 구멍을 이렇게 맞추네요 이거를 잘 못 꼈어 정면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가 봐요 아니 지금 피규어 만진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왜 이러세요? 네, 이게 맞네요 똑똑똑똑 똑똑똑 해서 이렇게 약간 실망할 뻔했는데 여기 지금 단차 보이는 걸 얘로 올려서 아 그럼 여기다 자석으로 싹 하고요 이거는 좀 깨졌다 그러더라고 앞에 어디 저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좀 깨져 있는 네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망을 좀 벗겨 볼까요? 네 망을 한번 벗겨 볼게요 아 근데 이거 머리 진짜 사람 머리 같아 구성이 굉장히 간단한 게 머리랑 몸통이랑 오른팔은 다 일체형 왼팔만 붙여놓고 그 다음에 헤스티아 머리띠 뭐, 네, 머리띠 하나 진실의 올가미 하나 진실의 올가미 요 앞에 명판 W 원더우먼 세팅을 하시죠 아 세팅을 여기에 오 징그러 실리콘 이거는 좀 본인이 예쁘게 좀 이렇게 맞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사진 봤는데 이렇게 묶어서 한 바퀴 두 바퀴 한번 딱 해서
정도? 어때요? 나도 좀 안 보여서. 네, 멋있네요. 괜찮아요? 자, 베이스입니다. 여기 좀 깨져있는 거, 요거는 네,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금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어떠세요? 디테일은 조금 더 좀 선명했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뭉개진 게 좀 아쉬워 보이긴 하네요. 베이스가 이게 보니까 인피니티 스튜디오 좀 자체가 항아리 위에 이렇게 딱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더라고요. 배트맨도 그랬고 슈퍼맨도 그렇고 타사 제품들보다는 조금 그냥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 올려보면 가슴 쪽에 독수리 마크와 함께 가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색과 빨간색의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이런 부분에 조금 떠 있는 느낌은 있네요. 제가 원더우먼을 잘 안 봐서 그런데 저 금색으로 돼 있는 부분 저게 컬러가 그 중에 맞는 컬러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금색이기도 한 것 같고 약간 어두운 컬러지만은 굉장히 오히려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가죽 뒤쪽 옆쪽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떠 있는데 타이트하게 좀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머릿결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어디 여성분 뒷머리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사람 머리 같아요. 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귀 역시 실리콘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네요. 지금 여기 다 실리콘이죠, 그죠? 그쵸. 실리콘이 그 비교적 최근에 봤었던 그런 JND 실리콘처럼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좀 있고 거슬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람 피부가 너무 말랑말랑하지는 또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렇게 운동한 몸이니까 좀 단단한 게 그 중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고 손에 주름 같은 것들 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징글징글하네요. 여러분 손톱에 뭐 흰 반달도 손톱 반달도 있고 팔뚝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삼각근 갈라진 것 봐. 이런 부분들 너무 좋고 살결 자체도 우리가 말하는 크레파스 살색인 것 같아서 네. 그랬는데 가까이 보면 이런 피부 톤이나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약간 유분기 있는 네. 것 같은 약간 촉촉한 피부 느낌. 등 근육이 혹시나 좀 보이실까요? 그래요. 이렇게 약간 살 접히는 이런 부분들 표현도 잘 돼 있고 승모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도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헤드 한번 볼까요? 속눈썹이 거의 그냥 얘는 눈썹도 식모잖아요, 그렇죠? 눈도 굉장히 깊습니다. 글라스 아이 같고, 그렇죠? 네. 미간을 굉장히 많이 찡그리고 있는데도 예쁘네요. 입술 진짜 립밤 많이 바른 느낌, 네, 핑크색으로. 볼에도 약간 홍조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마 점 보이세요? 저 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런 네. 점은 빼기 어렵다고, 튀어나온 점. 오른쪽 뺨에 점 두 개 보이는 거.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표현들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헤어라인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그라데이션 먹혀져 있네요. 네. 실제 사람 머리 같이. 잔머리나 이런 가르마 타고 있는 이런 느낌들도 표현이 너무 좋고요. 이거는 제 욕심내서 샵 데려가서 세팅했으면 뭐 너무 좋겠네요. 뿌리 쪽이 아무래도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네. 볼륨감이 조금 처지는 것 같긴 해요. 앞머리 쪽이. 네, 지금 앞머리가 많이 좀 눌려져 있어요. 네. 조금은 더 이렇게 뽕이 좀 살면은 훨씬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얼굴 턱, 이마부터 코, 입술 서양 사람들의 그 입체적인 이목구비의 그 각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고 조금 반딱반딱한 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원래 실리콘 재질들이 살짝 이런 기름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고 만약에 이게 좀 거슬린다면은 파우더를 이렇게 쳐서 요런 부분들 유분기를 좀 줄이기도 하더라고요. 퀸 스튜디오 1대1 버스트 원더우먼이랑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요 친구가 조금 더 예쁜 얼굴인 것 같긴 하네요. 와 코하고 입술에 하이라이트 맺히는 거 보세요. 빛 딱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일 좀 예쁜 게 저는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줄을 쫙 감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상체가 뒤로 좀 젖혀지잖아요. 딱 고개를 살짝 이렇게 숙이고 있는 이 모습이 좀 더 포즈는 좀 낫다. 겨드랑이가 보여서? 그건 아니고 확실히 뭐 인체의 이런 바디를 다들 좀 상향평준화가 된 것 같아서 맞아요. 이거를 전시하려면 높이가 이게 지금 80cm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위에다가 전시를 해야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좀 이렇게 얼굴이 네, 좀 잘 보이게 얼굴 좀 보이게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평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뭐야 얼굴이 너무 작고 손이 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다각도에서 보면 비율은 딱 맞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래에서 위로 본 느낌 진짜 약간 1대1에서 오는 그 스케일감이 네. 확 느껴지네요. 아래에서 보니까 이거를 근데 가정집에서 왜 샀어 이거 로스타님? 감당이 돼요? 머리띠는 뭐 이렇게 겨드랑이랑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잘못도 한 것 같은데 거꾸로인데? 머리를 아예 들고 그쵸? 이야 40대 남자 둘이서 인형 머리띠 인형 머리띠를 끼우고 있네 지금 이렇게 해서 머리 진짜 귀 위에 걸더라고요. 귀 위에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고리를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개콘에 나왔던 연예인하고 인형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있을 줄은 정말 과거에 나는 상상도 못했다. 와, 훨씬 더 싱크로에 좋은 것 같아요. 미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마 라인을 살짝 가려줌으로써 훨씬 더 그 여전사 느낌이 좀 나잖아요. 여기서 또 좋아질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헤드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실사에 근접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 목에 이거 지금 핏대 서는 거 보시죠, 여기. 쇄골하고. 너무 좋아요. 피규어로서 좋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좀만 더 발전하면 안면 근육도 움직이면서 말도 할 것 같아요. 와, 뭐 어느 각도에서도 굴욕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말했던 게 그 옆모습에서 네. 이 코와 입 이런 기울기를 말했던 게 여기 이렇게 딱 대보시면 이렇게 코, 입, 이 각도가 서양인들만 거의 이 정도로 이렇게 각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동양인들 각도 한번 보여주세요. 동양인들은 이제 이거 거의 되게 좀 밋밋해요, 이 각도가. 근데 이 서양인의 각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계속 다 사람을 만들어버리니까. 맞아요. 네, 이거는 뭐 실물 보시는 분들은 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굴도 너무 똑같고 뭐 실물을 보진 못했지만 실물 보고 싶다. 아 참, 그리고 이게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1차 공장에서 만든 게 있고 네. 2차 공장에서 만든 게 있는데 네. 1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 좀 수축이 되면서 아. 이목구비가 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면 1차 공장에서 만든 거 산 사람들은 이렇게 AS를 해주시나? 그럼 나한테 물어봐요. 관계자가 어떻게 다. 하여튼 뭐 1차 판매되는 것보다는 이제 2차 생산분. 여기 빈 건 뭐예요? 여기 지금 벼 있거든? 거기다 뭘 꽂는 게 있나? 네, 여기 뭔가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니 대충 볼 거예요? 아닌데? 뭘 파츠를 꽂는 그런 느낌인데 없네요. 나 요즘 약간 그 누락 그거에 좀 노이로제 있어가지고. 아 요건데 저스티스 리그 마크. 근데 저게 누락 달 리가 없을 텐데. 요게 지금 없네요. 저희가 없앤 거 아니에요? 원래 없었어요? 여기 박스 없었어요? 왜 여기만 너무 자꾸 없어지지? 그렇게. 아, 뭐 아무튼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쁜 원더우먼 인피니티 스튜디오 1:1 버스트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우리 DC 라인이 저기 호니버셜 스튜디오에 조금 작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딱 어디 올라가 있으면 존재감 뭐 존재감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그 알리타 1:1도 있었잖아요. 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저기 전시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는 안 닮았다, 못생겼다 막 이렇게 되게 혹평들을 해주셨는데 아. 실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예쁜데요? 오, 잘 나왔는데요 라고 하더라고. 물론 이제 코 눌린 걸 감안했을 때 코는 저거 아직 안 된 거고 제가 봤는데 그대로. 안 돌아오더라고요. 반납을 하면 아마 AS 처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 로스타님이 소장하시는 원더우먼 버스트를 또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일단은 전시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 들고 와서 대신에 저 안에 넣는 거까지 놓아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안 잘리고 네, 상추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다음에 뭐 볼지 안 볼지는 진짜 이거 영상에 달려있으니까 조회수 때문에 뭐 또 부르고 안 부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연락처는 좀 바꿀 수도 있으니까 각오는 하시고. 아, 아무튼 뭐 너무 좋은 작품 또 같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영상 올리시고 이 피규어랑 뭐 레고 이런 쪽 컨텐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상훈을 더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개그맨은 개그맨 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안녕히 계세요.이거 지금 길스님이 못 찾은 거예요. 아 대충대충 할 건가 정말.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업하시겠잖아.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저스티스 리그 마크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